짭짤한 간이 있긴 해. 여기 맛이. 아, 더 먹네. 대박이다. 와, 지금 태국에서 주인 사장밖에 없고 아직 주방에 사람 있긴 한데 거의 이렇게 하거든. 새벽에는 주인이 혼자 왔다 갔다 서빙하는 그건 없어. 저는 퇴근했고 주인이 하고 있어요. 와, 거의 문어용 느낌인데? 문어용이 이렇게 야외에 들어오는데 나도 야외에서 이제 먹는다. 문어용 좋아. 잘 보여요? 음악 꺼도 되죠? 음악. 네? 음악 꺼도 되죠? 내가 꺼 줄을 몰라요. 몰라요? 줄일 수도 있어요? 그 소리 좀. 어떻게 그냥 컴퓨터에다 해놔가지고. 아, 그래요? 그냥 꺼게. 사장님이 해놓고 가셨어. 아, 그래요? 앞뒤가 맛있다. 좀 습득도 있는 대로 가셔서 그래. 바로 봅시다. 유튜브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음악 나오면. 그거 없어요? 유튜브 어제 먹방 이게 없습니다. 음악을 못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치, 모르는. 소주 시키려고요? 소주 먹으려면은. 100개 터지면 바로 소주 먹을게. 소주 먹방 할게. 100개 터지면 바로 소주 먹방. 19분 걸고. 아, 야, 소주 아침부터 소주 먹어? 사장한테 존나 싸대기 맞을 것 같아. 수련전한테. 저 위험한데? 100개 터져 먹어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표정이 문제가 아니라 수련전한테 가보면은 사장님. 훈련들하면 어떻게 해? 아침부터. 와, 맛있다. 깍두기 맛있다. 아, 그 소주는 바로 나오니까 100개 쏘시면 바로 소주 먹게요. 그 시킬게요. 19분 걸어야 되니까. 19분 걸어서 할게요. 여기 밤비만 먹을 수 있으니까 소주 시켜서 100개 싸주세요. 바로 소주 먹게요.
뭐지? 국밥 먹방이라고? 내가 원래 술 안 먹는데. 와. 야, 못 믿는 게 아니라 뭐 터져야지 뭐 먹는 거지 뭐. 얘 지금 말 말하고 내가 왜 시켜? 술을 먹지도 않는다는 거. 술 좋아하는 사람이 벌써 시켰겠지. 술 잘 먹고 그러면 술 안 먹는 사람이. 아, 다대기 넣어버렸어? 아, 섞어버렸다, 다대기? 다대기 섞으면 안 돼.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대기 약간 섞였는데, 건졌습니다, 다행히. 아, 다대기 물어보고는 저번에는 물어봤었는데. 마늘이 안 넣어요, 그냥. 아, 반갑습니다, 머글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순댓국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백순대, 백순대 여기 있어. 청양고추 맛있어. 여기는 간이 좀 돼 있어갖고 새우 젓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젓갈 간을 할 필요 없고. 아니, 혹시 여기 새우젓도 있어요? 새우요? 네. 안 드렸어요? 네, 조금만 주세요. 여기요. 잡채순대, 찰순대, 소정순대 섞여 있어요. 백순대. 세 가지 종류.
좀 진짜 맛있다. 맛있다고. 전주에? 아, 거기도 한번 가볼게, 나중에. 난 청양고추가 진짜 좋아해. 맵지 않아요, 청양고추가.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야외 먹방이네요. 힘들어요? 나중에 먹어요. 근데 퍼지는 거보다 꺼내는 게 좋아요. 할매에서도 먹어볼까요? 왜냐면 할매는 양파가 나오거든요. 양파 좋아해서 할매에서 먹어요. 양파도 양파가 있네. 양파가 없어. 이렇게 지금 메뉴판 없는데 있어요? 깍두기 주세요. 양파가 마늘 좋아하는데 양파가 없는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 왜냐면 부추 나오면 양파가 안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네. 양파 없이 그냥 순댓국 먹는 거 이것도 맛있긴 맛있어. 근데
삶에서도 그 맛이 없는데 양파가 나올 수 있는 고기에 있는 것들 양파인 것 같아요. 고추는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여기요? 7,000원. 특 9,000원. 아, 국물 리필 하죠? 저도 리필 해요, 원래. 리필은 많이 먹은 사람이 많아. 리필 해줘.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먹고 이제 해장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국물. 많이 먹지. 고기 줄 수도 있죠. 어, 근데 순단 먹어볼게요. 차준대네. 새우젓갈. 새우젓갈 올려서. 순대가 좀 이걸 반 잘라도 되는데, 여기는. 근데 좀 길게 나와. 사실 반 잘라도 되거든. 순대가 통으로 통순대예요. 반 자르면 더 순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렇게 통으로 주니까 순대를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침이네. 이십원가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주 10개라 한 잔 빨아들인 것. 어? 아, 소주야? 소주 10개요? 아, 이 형님 순이 올라가는데? 아. 소주 한 병 주세요. 소주요. 술이요? 소주 한 병. 뭘로요? 처음처럼? 네. 네. 아. 처음처럼 뭐. 아. 아침부터 술? 소주 4,000원이기 때문에 100개 맞죠? 100개 터지면 감사합니다. 먹방 마치겠습니다. 19분 만 먹어갖고